안녕 언니. 오늘은 가을에 입기 좋은 데님 아이템으로 민키씨의 코디를 한번 예쁘게 해봤습니다. 퀄리티가 너무 좋은 이 프리미엄 데님부터 핏이 정말 완벽한 제품들까지 오늘 코디로 착 준비를 해봤으니까 또 민키씨가 직접 입고 보여줄라니까 우리 언니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 데님 아이템 마음에 드는 코디 있을 거예요.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. 민키씨가 잘할라니까. 오늘 내가 입을 이 데님 아이템들은 프리미엄 데님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미국 캐주얼 브랜드 조스진이라는 브랜드 제품들이고 요 제품은 사랑사랑 김사랑 언니가 입고 화보를 찍어가지고 국내에서도 점점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입니다. 자 우선 첫 번째 룩은 가을 하면 또 이 데님 자켓 아니겠어요? 이 데님 자켓에 흰색 티셔츠를 입어주고 그레이색 슬랙스 그리고 블랙 자파로 포인트를 줘서 모던하고 클래식 느낌을 살린 데님 자켓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. 이 데님 자켓은 어디에나 코디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컬러여서 캐주얼한 스타일이든 모던한 스타일이든 다양한 아이템과 코디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을 기본템이야. 너무 오버사이즈하지 않은 적당한 슬림핏에 기장감도 힙 위로 알맞게 떨어져서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하기도 너무 괜찮고 또 여기 카라깃을 세우면 V자 스티치가 있어서 멋스러운 스타일링도 가능합니다. 개인적으로 주머니가 있는 게 또 좋더라고. 그리고 입었을 때 이 앞판의 세로 절개도 슬림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면서 적당한 크롭한 기장이라서 지금처럼 슬랙스에도 잘 어울리지만 가을 되면 또 롱스커트도 많이 입잖아. 이런 데님 자켓은 가을에 하나 있으면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고 기본템으로 그냥 쫙 갖고 가는 그런 아이템이잖아. 사실은 가을에도 좋고 봄에도 좋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프리미엄 데님으로 좀 퀄리티 좋게 만들어진 이런 제품을 하나 사두면 원단이 막 오래 입는다고 틀어지거나 아니면 해지거나 이런 게 최소화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데님으로 구입하는 걸 추천합니다. 두 번째 룩은 에코 레더 자켓과 세미부츠 컷 데님을 함께 매치해봤어. 가을 되면 왠지 이 레더 자켓 하나쯤은 입고 싶잖아. 근데 이게 또 코디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언니들 이렇게 한번 코디해봐. 화이트 셔츠에 세미부츠 컷 데님을 입고 가죽 자켓을 입어주는 거지. 특이한 디자인이나 코디 스킬 없이도 이렇게 기본템만 충실하게 잘 입어줘도 가을 레더 자켓 너무 예쁘게 코디할 수 있어. 가을은 또 청고마비라고 말이 살찌는 계절인데 왜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나도 살찌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런 레더 자켓 같은 거 잘 입어주면 가을에는 체형 커버도 확실하게 되니까 실루엣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. 지금 내가 입은 이 에코 레더 자켓은 에코 소재여서 무게감도 가볍고 A라인으로 적당히 떨어지는 실루엣에 힙을 적당히 덮는 기장이기 때문에 체형 커버 하는데도 정말 용이하다. 그리고 내가 이거 비건 레더라고 했잖아. 이 비건 레더가 뭐 환경 문제, 동물 복지 문제 해서 요즘에는 비건 레더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잖아. 비건 레더의 장점이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물기나 습기, 오염에도 더 강하거든? 스크래치 부분도 훨씬 더 강해서 이런 아이템도 하나 갖고 있으면 FW 내내 활용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. 그리고 같이 코디한 요 세미 부츠컬 라인의 청바지. 이게 바로 그 김사랑님이 입은 사랑사랑 사랑 데님이야. 이름처럼 이 김사랑님의 별칭인 러브를 따가지고 주머니 포켓 라인에 LOVE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거든. 너무 귀염뽀짝 예쁘고 컨셉 자체가 입으면 김사랑님처럼 다리가 길어 보이고 예쁘게 보일 수 있는 핏의 바지. 이런 슬로건이 있는 바지거든. 김사랑님처럼? 과연 내가? 정말 핏이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너무 예쁜 거야. 솔직히 김사랑님처럼 이쁘진 않겠지. 하지만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느낌을 낼 수 있다. 정말 나는 이거 입어보고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핏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싶더라고. 그리고 이게 원단이 고신축 습판사가 3%나 들어있대. 앉았다 일어났다 뭐 다리 올렸다 내렸다 아무리 해도 너무 편한 거야. 그리고 이 원단은 회복력도 좋아서 사실 이 정도로 일어났다 앉았다 막 하면은 무릎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금세 다시 돌아오는.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은근히 슬럽사가 살짝 돼 있어서 텁텁한 느낌이 아니고 좀 여성스러운 무드로 핏이 흐르게끔 보이는 그런 원단을 가지고 있고 착 감기는 느낌이랄까? 밴딩 패치 입은 것 마냥 너무 편해서 활동성도 잡은 가을에 휘뚜루마뚜루 핏이 예쁜 청바지 하나 사고 싶었다 하는 언니들은 이 세미 부츠컷 사랑 데님 한번 구입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. 세 번째 코디는 데님 베스트를 입고 흰 셔츠에 미니스커트 롱부츠를 신어줘서 약간 하이실종 코디를 연출을 해봤는데 가을 되면 우리 또 롱부츠 많이 신고 싶어지잖아. 근데 이 롱부츠에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이 데님 베스트거든. 이렇게 오버사이즈한 흰색 셔츠
날씨에 미니스커트나 짧은 반바지 입고 롱부츠 딱 신어주면 가을 분위기 잔뜩 머금은 트렌디하면서도 세련된 룩이 완성되거든. 그리고 이 데님 베스트는 살짝 오버사이즈하게 넉넉한 품이라서 오버사이즈 셔츠라던가 두께감 있는 니트 이런 거에도 같이 코디하기 너무 좋고, 롱 원피스 같은 것도 많이 입잖아. 그 위에도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그런 아우터라서 후드룩 맞두룩 살짝 걸치는 거 좋아하는 언니들은 체형 커버에도 괜찮고 코디의 밀도도 굉장히 올려주는 그런 기본템이거든. 가을 기본템으로 이런 데님 베스트도 너무 괜찮다. 지금 내가 입은 이 데님 베스트는 7수 원사를 사용한 13원지의 데님 원단을 사용해서 수축이나 틀어짐이 없이 견고하게 입을 수 있는 원단으로 제작이 되었고, 앞판을 보면은 찡이 막 박혀있거든? 요런 디테일도 브랜드의 프리미엄 데님의 느낌을 내는 그런 디테일인 것 같고, 또 이게 주머니가 있어. 이 주머니 이렇게 손 껴서 스타일리쉬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, 핸드폰 같은 거나 립글로즈 같은 거 간단하게 넣을 수 있고, 너무 짧거나 아니면 너무 길거나 하면 딱 코디했을 때 다양한 아이템들하고 좀 어울리게 하기 힘든데, 이거는 정말 딱 힙 윗부분까지 올라오는 크롭한 기장이어서 그것도 나는 마음에 들었어. 또 하나의 특징은 밑단에 보면은 스트링이 있거든? 살짝 조이면 사이즈 조절도 할 수 있고, 그리고 약간 셔링을 잡아서 볼륨감 있게 연출도 가능하니까 체형 커버도 괜찮고, 가을에 티 하나에 밴딩 팬츠 같은 거 아무거나 입어도 요런 베스트 하나 딱 걸쳐주면 전체적으로 코디 밀도도 올라가니까 이런 가벼운 아우터 찾는 언니들은 요것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. 네 번째 코디는 이런 스웨트셔츠에 새틴 스커트를 함께 매치해봤어. 왜 우리 스웨트셔츠 하면 되게 캐주얼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잖아. 새틴 스커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. 거기에 이제 플랫슈즈 같은 거 신어주면 끝이지. 약간 믹스앤매치 느낌으로 느낌있게 코디하는 방법 중에 하나. 사실 가을에 이런 스웨트셔츠는 이런 스커트에도 되게 잘 어울리지만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뭐 코튼 팬츠에도 잘 어울리고 활용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잖아. 기본으로 이런 거는 퀄리티 괜찮게 매년 꺼내 입어도 늘어짐이나 뭐 수축이나 이런 거 없이 제대로 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게 좋은데, 민키씨가 입은 요거는 면 100%의 덤블 워싱 가공이라고 해서 이 소재를 부드럽게 하는 가공 방법이 있거든. 촉감도 되게 괜찮고 또 입었을 때 원단이 늘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탄탄해서 요런 거는 몇 회마다 그냥 기본템으로 꺼내 입어도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옷입니다. 그리고 여기 앞판에 보면 로스앤젤레스라고 써있잖아. 도스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탄생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담은 로고라고 합니다. 이 그레이색의 네이비로 딱 돼있는 것도 나는 마음에 들더라고. 왜 클래식한 코디 할 때 이런 네이비 컬러가 있으면 블랙도 잘 받을 수 있고 네이비색 컬러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데님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네이비 로고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내가 코디한 것처럼 이런 셔츠 같은 거랑 같이 입으면 좀 더 단정하게 코디를 할 수 있거든. 가을 겨울에 스웨트셔츠 편안하게 입을 거 찾으신 언니들은 이것도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코디는 가을 데님 팬츠에 가디건을 입고 거기에 플랫슈즈를 함께 매치해봤어. 가을 되면 플랫슈즈 굉장히 많이 신잖아. 근데 이 플랫슈즈랑 어울리는 데님 기장 있는 거 알아? 데님이 너무 길거나 하면은 플랫슈즈가 앞코가 살짝밖에 안 보여가지고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, 사실은 이런 데님이나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청바지 기장을 발목 위 정도로 딱 끊어지게 입어주는 게 좋은데, 지금 내가 입은 청바지가 운동화나 플랫슈즈 신었을 때 기장이 딱 예쁜 그런 청바지. 그리고 이 바지가 조스진의 대표 상품이래.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? 이 데님 원단이 터키의 70년 전통의 오르타사라고 하는 프리미엄 데님 원단만 만드는 공장이 있대. 딱 입어보면 재질이 되게 탄탄하고 수축이나 늘어짐 이런 거 없이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데님이구나라는 거를 한 번에 느낄 수 있어. 신축성도 2% 정도 살짝 있어서 착용감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. 지금 내가 입은 건 다크 인디고 컬러인데 인디고 컬러도 있어. 이 컬러도 이제 베이직하면서 활용도 좋게 코디할 수 있어. 나는 여기에 그래픽 후드티를 함께 입어줬는데 요 라벤더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? 그냥 후드티에 청바지 입은 거라서 되게 캐주얼한 코디인데 이 라벤더 컬러가 뭔가 얼굴을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캐주얼한 코디임에도 불구하고 코디가 전체적으로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. 가끔은 이렇게 힘 빼고 캐주얼하게 입는 날도 많잖아. 그럴 때 사실 활용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고, 가을에는 이렇게 단독으로 잘 입다가 겨울 되면은 코트나 다운 같은 거 안에도 입기 되게 좋거든? 이번 시즌 또 트렌드가 후드티 같은 거에 코트 입는 룩을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. 겨울에 또 코트에도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캐주얼의 클래식 한 스푼, 데님 아이템으로 가을에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알려줬는데, 오늘 보여드린 이 제품들은 프리미엄 데님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조스진이라는 브랜드고, 이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민키씨가 링크를 걸어줄 건데, 요 링크는 히든 링크라고 해서 우리 민키씨 구독자분들을 위한 25%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고 합니다. 구입을 하실 거라면 히든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입하셔야 25%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, 이 조스진이 미국 캐주얼 브랜드인데 한국에서도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. 이 런칭은 KT 알파 쇼핑을 통해서 10월 초에 확인할 수 있는데, 요때 또 구입을 하시면 에코백을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. 다만 이 구독자 25% 히든링크 쿠폰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점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이 데님 제품은 사실 트렌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기본템으로 계속 갖고 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, 이렇게 퀄리티 좋은 제품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 매해마다 시즌 돌아올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정말 꿀템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민키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. 언니 안녕.